2017년 7월 다섯째 주 베델 한인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4주 가정의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인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 강좌가 계속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마지막 강의와 함께 패널 토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오니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신임 셀목자 훈련이 8월 6일 주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오후 1시 30분에 본당 2층 컨퍼런스 룸에서 4주 동안 있습니다. 셀목자로 섬겨주실 분이라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CIM 한어중고등부 멕시코 단기 선교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소망부 BBS가 8월 1일 화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BYM IT 단기 선교가 8월 4일 금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은혜롭고 안전한 가운데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